안녕하십니까? 소난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산행지는 한국한 자식으로는 대마도라고 불리는 일본의 쓰시마섬입니다. 대마도는 예, 일본 영토 됐습니다. 가운데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섬의 면적은 696.1제곱미터로 제주도의 8분의 3 거제도의 1.8배 정도 크기이며 인구는 2만여 명입니다. 섬 전체 면적의 80-90%가 산지로 야타테, 아리아케, 시라타케, 미타케 등이 대표적으로 높은 산입니다. 대마도를 가기 위해 부산항 국제역의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서 1시간 2, 30분이면 도착합니다. 첫째 날 시라타케 등산을 하고, 둘째 날 덕혜옹주 결혼 봉축 기념비, 만광교, 에보시타케 전망대, 미우다 해수욕장, 쓰시마 해전 유적지를 둘러보았습니다. 50분 갔다가 여기 가면 그 승용차들이 등산객들이 게시물 세워놓거든요. 승용차니까지가 우린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종상 여기서 힘드신 분들은 여기서 스테이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실 분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3, 40분 갔다가 2, 30분 내려오시는 거고 여기서 합류해서 다시 이렇게 오시는데 요렇게 가는 길이 있거든요. 여기가 도리가 있어요. 이렇게 문이 있는데 옆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옆으로 가시면 무조건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옆으로 가면 옛날에는 이렇게 왔거든요. 여기 카미자카에서 이렇게 종주로 왔는데 지금 카미자카에서 여기 오는 길에 산판을 해놔가지고 가면은 길이 좀 없습니다. 길이 전에는 앞에 보이는 저 봉우리가 시라타케 정상의 안봉입니다. 시라타케이 정표를 따라서 올라가면 길을 잃지 않고 산행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는 이렇게 울창한 숲길 사이로 만들어진 시멘트 길로 되어 있습니다. 40분 정도 걸어서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도착했는데 자가용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도리가 있거든요. 도리에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여기 오르막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한 3, 40분 갔다가 다시 이대로 내려갈게요. 지금 여기입니다. 자, 자연 스틱으로 하신 분을 가져가겠습니다. 출발 지점에 자연 스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나무들이 있어서 들고 갔다 다시 이곳에 놔두면 됩니다. 해발 519m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힘든 구간이 있어서 쉬면서 올라갑니다. 한국의 등산로처럼 정비가 잘 돼 있지는 않지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 굴바위에서 쉬면서 사진도 찍고 올라갑니다.
불바위에서 후미를 만나서 또 올라가는데 쉬운 산은 아닙니다. 잠시 쉬어가는 이곳이 신사가 있는 곳입니다. 당을 충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아, 그건 안 뺐대. 안 뺐어요? 땀인데 안 뺐어요.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면서 오붓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빡셉니다. 네. 아니 드세요. 이런 아니 김회장 드세요. 얼른. 가방 놔두고 가세요. 가방 놔두고. 이곳으로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여기서 쉬고 있으면 됩니다. 가방은 내려가야지. 나 여기서 쉬려니까요. 아 힘들. 그래 그래 쉬. 이거 다. 아니면 머리 중심이라고 좀 써붙여 놓든가. 이곳에서 정상까지는 덤비알 구간입니다. 숨이 헐떡거리기도 하고 네 발로 올라가기도 해야 합니다. 내가 지난주 학생이 화학상 갔었거든요. 화학생 우리 택시 불러야 되겠지. 여기서부터는 더 심한 덤비알 구간이어서 스틱도 놔두고 배낭도 놔두고 거추장스런 옷도 놔두고 갑니다. 버려진 스틱과 배낭 그리고 옷까지 드립니다. 밧줄을 잡고 좁은 구간을 올라갑니다. 멋진 조망처에 먼저 도착하신 분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서 발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날씨가 좋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망은 좋았습니다. 손을 향하고 하나 둘 오 하나 둘 셋 나온다. 다른 포즈 다른 포즈 그렇죠. 됐습니다. 둘 셋 모든 게 됐다. 하나 둘 반대로 하나 반대로. 전망대에서 돌아 나와서 정상을 향해 또 이동합니다. 자다가 질릴 정도로.
여기서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막 멍멍이가 맨발을 다닌다. 정상까지 올라가 보면 좋으련만 위험하다고 하니 참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시라타케 모든 산행을 마치고 이제 같은 길로 하산하고 있습니다. 하산하는 마음은 편합니다. 오늘 내가 그걸로 군대 갔다 온 거랑 마찬가지야. 총 4시간 산행이었습니다. 삼겹살과 해산물 BBQ로 저녁을 먹고 숙박을 했습니다. 왜 내가 앉은 자리만 텅 비었지? 아침에 일어나서 대마도 이자하라의 쇼핑 중심지라 할 수 있는 티아라 몰 인근에 있는 가네이시 성터에 있는 박해홍주 결혼 봉축 기념비를 다녀왔습니다. 부산광역시 여성단체에서 조화를 가져다 놓았고 그 옆에 기념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곳은 망광교로 일본 해군함대의 통로를 위해 인공적으로 굴삭해서 만든 다리입니다. 이곳은 대마도의 하롱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보시타케 전망대입니다. 아소만의 절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고로케와 카레빵 그리고 찹쌀로 만든 붕어빵이 있는데 줄 서서 먹더라니까요. 다음으로 슈시편백 나무길 산책로를 산책했습니다. 겨울날씨 같지 않게 시원하였습니다. 공기도 좋고 경사도 없어서 산책하기 좋은 코스였습니다.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간 곳은 일본 아름다운 백대 해수욕장 중 하나인 미우다의 해수욕장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에메랄드빛 물 색깔과 고운 모래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작은 섬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쓰시마 해전 유적지, 러일전쟁 100주년 기념비가 있는 도노자키 언덕입니다. 이곳 도노자키 언덕은 빠른 걸음으로 한 바퀴를 돌아 원점 회귀하는데 30분은 걸리는데 걷기에 정말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1박 2일 대마도 산악회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